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어제 시험 보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죠? 우리 어제 실시를 했던 9월 모의평가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를 한 문항은요,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21번, 29번, 30번, 32번, 33번, 35, 37, 39, 40, 그리고 42번 총 10개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끄는 이유는 일단은 오답률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인 아이들이거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그나마 뭐 50%가 조금 넘는 아이들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봐봐. 후덜덜하지. 정답률이 39%밖에 없고 32%, 거의 70%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는 문항들을 좀 골라봤어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틀린 내용이 여기에 속하 있지 않아도 한 번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2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선생님들이 자꾸 신유형, 신유형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신유형이 아닌 그 신유형입니다.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를 고르라는 신유형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3월부터 이미 이 문제를 봤겠지만, 우리 선생 가르치는 입장이나 혹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서는 아직 이 유형에 대한 파악이 좀덜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58%라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어. 58%라는 퍼센트가 나올 정도로 어렵진 않았거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만한 어려운 점은 첫 번째, 배워본 적이 없어. 그치? 아직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강의나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이나 혹은 뭐 학교에서의 설명이라던가 이런 게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파악이 좀덜 돼서 처음에 딱 봤을 때좀 중구난방으로 읽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잖아. 근데 밑줄 친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쵸? 밑줄 친 부분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밑줄 친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밑줄 친 부분이 점점 더 어렵게 나와서 진짜로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게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그래서 이 유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전에 원래 뭐였냐면, 이 문제가 들어오면서 빠진 문제가 뭐였냐면, 그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였어. 히히히 이런 문제 있지, 쉬쉬쉬 이런 것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 그거는 전형적인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걸 예로 대체를 했는데, 예로 대체를 하면서 얘를 3점짜리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야, 조금 쉬운 거 빼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넣어보자 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으니 한번 조심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앞쪽에서 내가 봤을 땐 이런 역할을 얘가 하는 것 같아. 앞쪽에서 이렇게 어려운 밑줄 친 부분을 탁 주면서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반에서 독해를 풀 때, 초반에서 멘탈이 확 한번 무너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문제가 아마 21번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 22는 되게 마음 편하게 훅풀수 있는 곳이었잖아. 그나마. 그나마였는데 얘가 가운데 탁 박혀가지고 조금 괴롭게 할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글씨가 조금 조그마한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것을 한 번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게끔 해봤어. 글씨를 키우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서 오히려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 여러분들 다 시험지 있을 테니까 시험지를 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no there there이래. 이게 밑줄 친 부분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귀가 확 죽은 거야. 귀가 확 죽어서 어떻게 읽지? 어디 읽지? 앞에서부터 그냥 읽나? 위에서부터 쭉 다시 읽나? 이게 막 혼란스러웠을 거야. 이 유형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형을 뭐 평가원에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게 학평에도 나오는 거잖아?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공부해? 라는 가이드가 없어. 아직.
그럼 이 유형은 있잖아. 내가 이거 보려고 만든 거니까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면 된단다라는 가이드를 원래 주시거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막 어디부터 읽어라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읽되 뭐를 위주로 하냐면 중심 내용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지? 모든 글이 우리가 저 뒤에 순서 배열 빼고는 거의 다 중심 내용을 알아야지 풀기가 쉬워요.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풀었으면 선지를 골라내기도 더 쉽다. 자, 볼래? 첫 번째 보니까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래요. 뭐야? 나는 믿어. 뭐라고 믿냐면 이두 번째 20년, 뭐야? 새로운 century의 두 번째 10년이니까 2020년부터를 뜻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라고 지가 갑자기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 근데 당연히 있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됐어? 그렇다는 건 뭐야? 나는 다른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니? 이해됐어? 나는 A라는 생각을 해. 근데 여전히 B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거에 대한 약간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봐봐.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Who equate success? Success와 money and power를 동일시하다. Equate라는 단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동일시하다. Equal가 들어가 있으면 평등 이런 뜻이야, 다. 자, 그래서 success와 money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대. 여기다가 좀 써놓을까? 성공과 돈, 권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됐어? Who are determined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 and happiness. 길었어.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애들이, 아, 좀 뭔가 가닥을 잡아가려고 할 때쯤 얘가 나오면서 길었어. 우리 애기들은 아직 이런 거에 익숙지 않잖아. 이거 그냥 부연 설명이야. 그냥 가볍게 읽으면 돼. 막 이거를 막 문장 구조 파악해가면서 읽을 필요 없어. 가볍게 읽으면 이거 뭐 하는 애들이냐면 단호하게 결심을 한 애들이야.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고. 어디에서 내려오지 않아? 쳇바퀴에서. 이거 쳇바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있잖아. 그 러닝머신 콩글리시인 거 알지? 그 트레드밀이라고 해. 뭐야? 계속 그냥 뛰는 거잖아. 어디 가진 않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달리고만 있는 거. 결국 그게 쳇바퀴거든. 여기에서 안 내려오려고 해. 뭐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비용과 희생이 있어? 그들의 웰빙과 뭐야? 행복이죠. 행복과 건강과 관계와 그리고 진짜 행복.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온다고. 뭐 때문에? 성공이랑 돈 권력 때문에.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필자와의 생각이 다르니까 필자는 어떻게 생각한다? 성공과 돈 권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필자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There are still millions desperately looking for. 여전히 많아요라고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전히 필사적으로 찾아. 뭘? 다음 승진. 다음 월급날 이런 거 찾는다고. 다음 승진, 다음 월급날 이런 걸 찾는다고. 돈과 권력이요. 됐어. 뭐 하려고? Satisfy 하려고. 만족하려고. 그들의 longing. longing 하면요. 바람이야. 희망. 뭐에 대한 바람?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아, 돈이 좀 올랐다. 혹은 아, 승진했다. 그럼 자기 기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좀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러고 산다래. 됐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해요. But both in the West and emerging economies. 어디에서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 그냥 서구 사회와, 그치? 요즘 좀 뜨는 그런 경제 사회에서는 there are more people, 사람들이 있는데요. Every day who recognize,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뭘? 이것들이 다 all dead ends. Dead ends. 이제 막다른 길이다. 됐어? 얘들아, 여기서 이것들이 뭐야? 이거. 돈과 권력과 성공. 이런 게다 막다른 길이구나. 아, 우리가 잘못된 꿈, 부서진 꿈을 쫓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됐어? 네.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우리는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을요. 우리의 현재의 정의에서는. 정의. 뭐에 대한 정의? 성공에 대한 정의. 됐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성공을 정의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이 인간이 얘기했듯이 there is no there there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뭐야? 성공은 거기에 없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 여기서 알아둘까? 이거 원래 어떻게 해석했어야 됐냐면 센스 있는 애들은 그냥 아 거기에 뭐가 없다 이런 느낌인가 보다 라고 하고선 풀었을 거야. There is는 있다지. There is no 하면 없다야. 됐어? 거기가 없다 그곳에는이야. 그래서 A가 없다 그곳에는. 여기서 A는 또 거기잖아. 그게 그곳이 그곳엔 없대. 성공해서 행복할 것 같은 그곳이 그곳엔 없다고 가보니까. 됐니? 자 이렇게 해놓고 와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살짝 찝찝한 마음으로 선택지를 봤는데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할까봐 쓴 말을 그대로 줬잖아. 머니와 파워가 꼭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니야 라고 했잖아. 이게 처음에 필자가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었어? 처음부터 성공은 돈과 권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 내용은 어렵고 주어진 그 뭐야 밑줄 친 내용은 어려웠는데 해석이 대신에 선지가 굉장히 쉬웠다. 올해까지는 올해 뭐 이제 11월 하나 남았죠. 올해까지는 그렇게 어려워지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내년에 뭐 새로 계획이 나오면서 뭐 평가원에서 새로운 가이드가 나오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맛보기로 아 얘네들 어느 정도 푸나 라고 이분들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됐어? 근데 지금 이렇게 50%대가 나와버리면 아 얘네들 안 되겠네. 좀 어려운가 보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셨죠?